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Baby, I am all dressed up. Sexy skirt and cake makeup. 다행히 미쓰비시에서 전화가 와서 지금 차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다 고쳤다고 하는데 가서 일단 점검을 해봐야 돼요. 아, 비가 올 것 같은데. 일단 저희는 차가 없어서 택시를 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비가 올 것 같아요. 또 집사람이 그러는데 오늘 일주일 내내 세부 기온이 많이 시원하답니다. 저희 동네가 택시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가 택시가 지나다니긴 하는데 목적지가 이쪽이 아니고 다 이렇게 지나가는 저희 저쪽이나 저쪽 저쪽이나 저쪽? 말이 이상하네. 여기 탈란반점 안쪽이나 바닐라드 쪽을 가다 보니까 다 손님들이 타고 오세요. 그래서 여기서 중간에서 택시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까지 택시가 손님을 태우려고 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손님을 모시고 오다가 빈 택시로 갈 때 그때 잡아야 되거든요. 여기서는 택시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위치상 운이 좋으면 바로 잡히는데 운이 없으면 뭐 20분, 30분 뭐 그 정도도 걸려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되면 이제 그랩 택시를 부르죠. 지금 반대 방향 택시를 잡았습니다. 일단 이걸 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유턴이 또 자유롭게 돼서 탔습니다. 저희 이제 미쓰비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가고 있죠? 미쓰비시 만다위 쪽 가고 있습니다. 왜 가고 있나요? 차를 데리러 가요. 그 시간상 저희는 이제 차를 찾자마자 바로 아들을 픽업하러 가야 됩니다. 조금 촉박하긴 합니다. 비가 올 것 같아서 밖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표지판에 보면 No parking will clamping 이라 써있죠. 불법 주차를 하면 바퀴에 자물쇠를 걸어버려요. 여기는 아예 운행을 못하게. 그러면 면허증을 갖고 그 찾아가서 범칙금을 내고 그 자물쇠를 풀어야 돼요. 뭐 누가 그렇게 빈번히 하겠어? 합니다. 제 막내처럼도 한번 자물쇠가 잠겨가지고 며칠 동안 운행을 못했어요. 직접 담당 LTO에 가서 문의를 해야 됩니다. 이 또 보이죠? 표지판. There. No parking will clamping. 저렇게 뒷바퀴에 자물쇠를 걸어버립니다. 아예 차 운행이 안 돼요. 저러면. 우리나라는 견인을 한다든가 아니면 딱지 끊는다든가. 근데 여기 견인 서비스 자체가 없어요. 그냥 잠가버립니다. 굉장히 귀찮아요. 가서 업무 보내도 반나절 걸립니다. 미쓰비시에 도착했습니다. 일단 고치기는 했다고 하는데 미치지 못해서 가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차 수리된 걸 확인하러 나왔습니다. 설마 또 안 하고서 또 했다고 또 그러진 않겠지. 설마. 근데 왜 그럴 것 같지? 아이고, 걱정했던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분명히 여기 얘기했거든요. 이 카바가 작아서 이게 안전벨트 락하는 부분이 안에 박혀 있어요. 안 나와요. 작아서. 그걸 얘기해서 시트를 바꿨는데 또 같은 걸 바꿔놨습니다. 아휴. 이것 때문에 지금 3일째 왔습니다. 3일째. 지금 보고 있는데 봐도 뭐. 마요 시그로 좀 일리산 제가
아이고, 사람을 지치게 해서 포기하게 만드는 방법인가? 야, 제가 여기 살면서 이런 경우가 항상 있다 보니까 지금은 두 번, 세 번 체크해도 똑같습니다. 물론 운행하는 데는 그렇게 큰 지장은 없어요. 근데 기분상 새 차를 샀는데 중고차를 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시트 커버 자체를 이 차에 맞는, 이 규격에 맞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작은 사이즈 그 레더 시트 커버를 껴놓은 거예요. 저번에 그래서 빼갔는데 또 같은 걸 껴놨어요. 이거는 고객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 그게 아니라고 해서 빼갔는데 같은 걸 껴놨어요. 뭐죠 이건? 와 정말. 아, 결론은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 얘기해도 뭐 별다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불편함은 너희들이 감수해라 그거죠. 왜 같은 걸 꼈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새 거를 받아서 꽂으면 그게 또 비용이 잡히니까 자기네들 손을 안 보고 싶은 거죠. 책임을 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냥 컴플레인 거는 걸 빼는 척 했다가 다시 똑같은 걸 또 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그때 얘기했던 친구거든요. 와서 나 몰라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저번에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아이고, 지금 사태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아들을 픽업을 하러 가야 돼요.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차를 지금 수리를 했고 휠 얼라인먼트를 수리를 했거든요.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운전을 하면서 체크를 했는데 한숨이 나옵니다. 한숨이. 전에는 오른쪽으로 휘어 있었는데 지금 왼쪽으로 휘어놨어요. 새 차인데. 그쪽에서 하는 말은 다 고쳤답니다. 근데 수동으로 고쳤답니다. 말이 안 되죠. 보통 기계 위에 올려서 휠 얼라인먼트 잡는 건 금방 잡거든요. 근데 그 기계가 고장이 나서 사람이 직접 도로 가서 그 휘는 거 휠 얼라인먼트 체크하고 다시 와서 뭐 나사 조이고 막 그랬나 봐요. 그리고 또 나가서 하고 또 와서 조이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도가 떨어지죠. 약간 미묘하게 왼쪽으로 휘어 있어요. 핸들이 왼쪽으로 휩니다. 절대 이곳에서 물건 사실 때는 정말 10번 이상 생각을 하세요. 이런 경우가 제가 만약 10개를 사면 9개 이상은 다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저 진심 지금 말씀드리는데 미쓰비시는 일단 걸르세요. 여기는 서비스도 안 좋고 사람들 매너도 안 좋고 일단 기계가 없대요. 그럼 끝이에요.